예,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선택을 위한 1천만 국내외 동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김진영 의장님으로부터 행사 취지 소개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진영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투표해 주십시오. 2022년 대선에 저음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전쟁과 공멸이냐, 평화냐, 평화와 공영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 사드 추가 배치, 이 담론이 이 선거를 그야말로 큰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압니다. 선제 타격론은 전쟁 선언입니다. 여한간의 평화와 번영은 국민 기본권입니다. 5천만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2020년 대선에서 평화와 공영에 투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촛불 민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는 촛불 민심의 대리입니다. 저희들은 촛불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현재 평화와 공영을 위한 선택 서명운동 약 100여 개의 단체와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제부터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들이 온 촛불 민심으로 확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0여 년 전에 이 땅에 6.25가 발발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 이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선진국, 문화1등국, 군사강국으로 변모를 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고비도 많았죠. 한 30년 전쯤 북한의 차관급 인사가 서울 불바다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단 몇 분이면 서울이 불바다로 변한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발언한 한 사람은 그때 서울 측 인사가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응대한 것이다 하는 해명을 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남북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큰 참화를 다시 불러일으킬 그런 위기를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 불바다론이 보도됐을 때 서민들은 물과 라면 사재기를 하고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니었죠.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었습니다. 전쟁은 특권층에는 큰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위기는 서민들한테 더 큰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자, 그 이명박 대통령 때였던가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청와대 그 방카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군대 대부분 빼먹은 사람들만 참석을 했고 군대를 필요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뿐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았습니다. 자,
지금도 군대마저 빼먹은 사람이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 선제 타격론은요, 엄청난 또다시 이 나라를 제때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만일 김정은이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 이 나라는 엄청난 또 전운이 감도는 그런 땅으로 변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폭락을 하고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정말 제발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의 우희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K-POP이라든지 K-방역, 그러나 과연 그것만일까요?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촛불 시민들에 의한 무혈혁명, 정권을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바꾼 우리 국민의 저력이 이러한 선진국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심지어 선제 타격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국제사회의 화약고와 같은 형태로 이 선진사회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전 세계의 전쟁 위험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 사회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전쟁의 불씨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과거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야만적인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그동안 종전선언을 열심히 추구해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과연 촛불 시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는 촛불 시민을 대리하여 과거 들었던 촛불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이러한 평화 서명운동의 서명 하나하나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를 향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그 당시 형성되었던 냉전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서명으로 뭉칩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다 함께 힘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코리아 대표 윤은주입니다. 뉴코리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2022년 대선에는 우리 민족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유사 이례의 평화와 번영의 새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지긋지긋한 냉전 시대로 후퇴하느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 같은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20년 넘게 한반도 분단구조 개혁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 간의 문제, 북한의 문제를 잘 풀고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반도에서 이 평화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뉴코리아의 비전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앞으로 1,000만 지지 서명 운동에도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대표 김창현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분단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아주 위험스러운 시기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화를 함께 겪었던 민족의 전쟁 이후 70년 동안 아직 전쟁을 끝내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반드시 전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진정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모두 다 그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공격을 한다거나 함부로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평화의 소중함을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까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고 진정한 궁극적으로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큰 꿈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실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내가 함께하는 풀뿌리 통일운동 액션 먼 코리아 상임대표 정현진입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750만에서 850만으로 잡고 있는 그 숫자뿐만 아니라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과 조국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섰고 이제는 조국의 분단 시대를 끝내고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큰 역사적 전환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시대를 끝내고 전쟁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옮겨야 합니다. 이번 대선 2022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5년이 지나면 2026년이 됩니다. 그것은 21세기가 사반세기가 지나는 시점이 됩니다. 이 시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위해서도 커다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인류가 평화 공존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인류사적인 그런 과제를 우리 해외 동포들과 함께 여러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하는 1,000만 서명 운동에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원한다. 이번 20대 대선은 평화와 공영이냐 전쟁과 공멸이냐를 가를 운명적인 선거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교류 협력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있는가 하면 북한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남북미 중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제 타격 공약은 한반도를 전쟁 공포에 빠져들게 합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노심초사 잠을 이루지 못하며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회수하여 떠나갈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그 길만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일자리 감소, 저출생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다시 저성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할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 경제와 북방 경제입니다. DMZ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산하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평화와 공영이냐, 전쟁과 공멸이냐. 미래 세대가 남과 북을 이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 세계의 선두국가로 우뚝 서기를 희망하는 우리는 평화와 공영을 선택합니다. 이에 평화 공동 번영 1천만 서명 운동을 시작하니 국내외 동포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평화와 공영을 선택한 사람들 일동. 감사합니다.